한번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한다 하시고 하시고 높게 빵 쳐주고 다시 시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 가서 멈췄다가 빵. 다 가서 멈췄다가 빵. 좋고. 네. 대부분 여자분들 밀리면은 가서 빨리 치기 바쁘거든요. 예. 네. 가서 치기 바쁘니까 이미 각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한다 치면 바깥으로 공이 다 나가요. 나가거나 밀려서 스윙이 끝나기 전에 공에 맞다 보니까 공이 다 뜨는 거죠. 힘 없이 나가는 거죠. 그럴 때는 한번 멈췄다가 뿌리는 걸로 급하게 가서 여기서 쳐봤자 이게 힘이 안 쏠리니까 다 가서 멈췄다가 빵. 다 가서 멈췄다가 빵. 그리고 순간 칠 때 라켓을 세게 잡으셔야 돼요. 네. 손가락 힘으로 치셔야 되는데 다들 팔로만 휘두르다 보니까 힘이 임팩트가 맞지 잘 맞는 게 힘들고 라켓 면이 정타로 이렇게 멈춰 주셔야 되는데 팔로 치니까 이렇게 쏠리죠. 라켓 모양이. 그러니까 엘보 아프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되고요. 각이 범위가 뼈가 돌아가는 순간 나가요. 특히 엘보 아프신 분들은 백 그립 잡고 백쪽 스윙 하시는 거 잘 연습하셔야 돼요. 안 돌아가게 면 잘 신경 쓰시고 면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요거 주의하시고 마지막에 임팩트 잡아서 면 정면으로 돌아오게. 그리고 급하게 나가지만 마시고 가서 멈췄다가 빵! 면 잘 보셔야 돼요. 와, 면 정면으로 그냥 네 가셔서 그대로 공을 치고 돌아오는 게 마무리.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되셔야 돼요. 엄지 받친 상태에서 면이 그대로 네,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네 계속 엘보가 이렇게 돌아가고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이게 통증이 와요. 한번 통증이 오면은 시작하면은 치유 방법이 없으니까 네, 동작 같은 거랑 스윙 같은 거를 잘. 그리고 백쪽은 특히나 힘쓰기가 힘들어서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잖아요. 엄지를 포핸드랑 다르게 엄지를 받친 이유도 그렇겠죠. 범위가 작다 보니까 요렇게 엄지를 받치지 않으면은 힘을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백핸드는 엄지손가락. 얘가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다들 안 쓰세요. 얘가 막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네, 딱 잡으시고 순간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셔야 돼요. 네. 예, 보세요. 안 쓰면은 손가락이 없으면은 소리 보시죠. 이렇게 임팩트가 안 맞으니까 흔들고 특히 손가락 지문 쪽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지문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힘은 지문. 지문으로 누른다. 네. 핸들을 누른다 생각하고 핸들 마지막에 지문만 잡았다가 빼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지문 쪽 얘기했잖아요. 이 지문에 힘이 들어가셔야지 전체적으로 잡아주시면은 힘이 순간 잡는 게 힘들거든요. 라켓을 살짝 잡았다가 엄지손가락 지문에 힘을 주면서 앞으로 밀어낸다. 네, 그렇죠. 네, 한번 해볼게요. 해주세요. 자, 준비. 자, 시작. 그렇죠. 이렇게 밀렸을 때 스윙이 교정이 안 돼요. 한 번만 할게요. 밀렸을 때, 그렇죠. 저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이유는 너무 급해요. 들어가고 공이랑 지금 공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팩트가 가서 여기서 공이 맞아야 되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서 맞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면이 어디로 가 있어요? 바깥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네, 밀려있는 상태에서는 더 한번 기다렸다가 자, 뛰면 가서 멈춰서 빵! 빨리 가셔야 돼요. 공이 보면은 달려가서 잡아서 빵! 그만큼 다리도 빨리 움직이시고 다시 시작! 천천히 던질게요. 따라가서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가서 그렇죠. 한 번 더 해볼게요. 멈췄다가 뛰어와서 멈췄다가 빵 준비 시작. 멈췄다가 빵 그렇죠. 지금처럼 계속 저희가 초반에 배운 것처럼 하나 둘 오른발에 힘을 써야지 하면 안 돼요. 지금처럼 가서 한 발 멈추고
공을 밑에서 올린다고 생각해. 급하게 자꾸 치려고 하시면 지금 급하고, 네, 공간이 지금 부족해요. 자, 한 번만 더. 레슨했던 것처럼 마지막 면도 돌아가지 않게 한번 쭉 보세요. 밀어요. 네, 밀고 면이 정면이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공 얼마큼 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준비 시작. 빵! 그렇죠. 마지막 시작. 빵!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여자분들 하면 지금 백쪽은 다들 아마 단점일 거예요. 제일 힘든 부분이 백쪽 끝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많이 연습하시고, 급하다고 해서 공 뛰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타임 멈췄다가 옆에 있다고 해서 옆에 치면은 공이 올라가지 않겠죠. 지금처럼 드리블로 가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로 치기 좋겠죠. 그러니까 한번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한다 하시고 높게 빵 쳐주고 다시 시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